저는 지금 제주도 그 용두암에 와 있고요. 여기 보말 칼국수가 유명한 곳이 있어서 한번 왔습니다. 제주에 가면이라는 보말 칼국수 전문점인데요. 들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도단밥하고 왕만두를 시켰는데요. 도단밥은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전복이 들어간 거고요. 전복 칸밀이고 그리고 갈비 꿀꿀하고 그리고 매콤 꿀꿀이 있어요. 이게 흑돼지가 들어간 그 메뉴고요. 왕만두는 김치,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복. 예. 맛이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요. 밥 간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요. 안에 이렇게 매콤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 밥 속에 또 고기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밥 속에, 도단 밥 속에는 고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큰 전복하고 밥하고 이제 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꼬들이는 나물 같고요. 무말랭이보다 좀더 향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제 먹어봤고요. 네, 고기 가득이 들어있어가지고 터지는 육즙 맛이 괜찮네요. 왜이 가게를 하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 도단밥 뜻이 제주도를 푸는 맛이라고 해가지고 도단밥을 그러는데요. 흑돼지하고 전복 같이 그리고 또 간은 이게 노란색은 간은색이고요. 네, 제주도에 있는 그 온갖 재료들 다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제주도에 가면은 꼭 도단밥을 먹을 수 있는 제주에 가면은 한번 와야 될것 같습니다.